개벌레가 차 안 잡는다. 징글징글. 우와, 여기 지금 나무를 들었는데 이만하거든요, 나무가? 나무 거의 사람 반만 해요. 제 반만 하죠. 제가 140. 여기 아래를 들어보니까 메가볼이 이렇게 나오네요. 메가볼이 이렇게. 우와, 이거 뭐예요? 초록색. 여치도 있네. 메가볼이 이렇게 조그만 거부터 진짜 조그만 것도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거, 그리고 큰 것까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메가볼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네요. 이게 아무래도 메가볼 똥 같죠, 이게? 이렇게 있는 게 메가볼 똥이고, 이 메가볼이 되게 많은가 봐요, 이런 나무 아래. 와, 메가볼 진짜 신기합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뭐 요만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메가볼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. 와, 이거 자, 여기 이제 움직이네요. 움직여요. 와, 이 친구는 이제 안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. 와, 신기해요. 와, 진짜 여기는 모든 게 다 신기합니다. 특히 메가볼은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완전 신기해요, 진짜. 와, 여기 용머리 여치라고 이제 가시 여치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건 제가 아파서 못 만지겠어요, 지금 맨손이라. 나중에 좀 숙소 가서 한번 만져볼 건데. 와, 물리면? 와, 물리면 피도 본다고 하네요. 일단은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숙소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그 멋쟁이 사는 벌레 중에 턱 두꺼운 거 있잖아요. 가젤라 이런 거. 걔네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와, 이 눈은 안 물릴 거예요, 그게 완전. 지금 머리통 이렇게 있는데 턱 보이시죠? 와, 진짜 커요. 이건 소위 장갑을 바꿔야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. 되게 안 도망가네. 와, 플라잉 게코 진짜 예뻐요. 여기 말랑말랑해요. 되게 촉감을 이런 거 처음 만져보는데 이렇게 꼬리 부분도 이렇게 생겼고요. 와, 색깔도 예쁘고 사납지도 않아요. 그렇게 사납지도 않은 것 같아요, 얘네. 와이드 치고는 사납지도 않고 와, 되게 예쁘고 귀엽습니다. 이거 뚜껑 닫아야 돼. 아, 이 엄청난 양의 날벌레 보이십니까, 이거? 와, 이 눈도 뜨기 힘들어요, 지금.